자, 다섯 명의 전문가 가운데 네 명이 상승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한 명은 보합권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KTB 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은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LG의 이노텍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ISIC의 안지영 팀장, 상승장 예상하면서 두산 중공업에 관심 갖고 있고요.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은 역시 상승장을 예상하면서 식료, 의류 업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관심으로 꼽았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의 이호석 연구원은 역시 상승장을 예상하면서 위지윅 스튜디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전문가와 함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의 이호석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성웅 차장님. 악재들이 좀 해소되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데 느낌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오늘도 어제와 같은 반발 매수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하지만 어제 대비해서는 이 반발 매수세 저가 매수가 좀 제한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제 반도체 업종, 일본 지진에 따른 공장 중단이 나와주면서 반도체 업종에 대한 매수세가 좀 강하게 몰려들었는데 우선 이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상승세가 계속 나온다고 한다면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좋아지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 어떤 강세 그리고 강세가 좀 오전장과 오후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앙은행 미국의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같은 경우에도 완화가 되고 있는 상태고,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쪽에서의 어떤 긍정적인 소식은 들리고 있진 않지만 그 전에 어떤 악화되는 그런 모습은 보여준 어떤 뉴스나 이런 부분은 없었기 때문에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어느 좀 긍정적인 요소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부분의 업종이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특히 많이 떨어졌던 저평가에 대한 부분이 더 강하게 또 목표주가 괴리율이 많이 차이 나는 종목 위주로 접근하는 전략이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글로벌 악재들이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석 연구원님, 오늘 어떤 전략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우선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에서 우려감이라는 것은 결국 우려가 있을 때, 이제 우려감이 존재할 때만 우려감이고요. 이게 결과가 좋든 나쁘든 터지고 나면 사실상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는 게 꼭 맞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번 FOMC를 지나고 나면서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오히려 이제 그동안 낙폭이 과대했던, 많이 조정을 받았던 낙폭 과대 성장주들에게 조금 시장의 관점을 맞추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단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이번 삼성전자의 주주총회였는데요. 삼성전자의 주주총회에서 향후 신성장 동력에 대한 내용들을 언급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시장의 관심이 환기가 되면서 어제 시장에서 시세가 나오는 종목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언급했던 것이 로봇과 메타버스가 이제 가장 주요한 내용이었고요. 여기에서 이 로봇과 메타버스가 이제 파생되어서 AI까지도 연결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은 시장에서 메가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조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테마에 조금 더 포인트를 놓는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의 신성장 동력과 관련된 이런 메가 트렌드들에 이제 꾸준한 관심이 조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제 특징이라고 하면 스펙 관련주가 많이 시세가 나왔습니다. 삼성 스펙 4호, 그다음에 삼성 머스트 5호가 이제 시세가 조금 많이 나왔었는데요. 스펙 관련주라는 것이 해석하기에 조금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이게 가격이 하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분류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종목 같은 이런 스펙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 오갈 곳 없는 자금들이 단기 매매 위주로 했을 때 접근하는 창구로 활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 생각한다면 아직까지 여전히 시장에도 단기 매매에 대한 수요 또한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은 시장이 아직까지 구조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시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구조적인 반등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 전체를 지켜보는 것보다는 개별 재료 위주로 이제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면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 다음 한 주까지 매매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낙폭과대 성장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개별 재료 위주로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 관심 종목으로도 넘어가겠습니다. 이성훈 차장께서는 LG이노텍 관심 갖고 계시네요. 네, 우선 지금 LG이노텍 어떤 오랜만에 좀 스마트폰 부품주로서 좀 상승 여력을 좀 그 흐름은 좀 좋은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우선 1분기 실적이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에서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아시다시피 작년에 이 아이폰 13이 이 예상외로 좀 흥행이 좀 성공했죠. 뭐 중저가 아이폰 같은 경우는 판매량이 좋았는데 이제 올해 이 아이폰 14번째 시리즈가 나온다고 한다면 대부분 통상 이 출시 이전에 한 5개월 전에는 이 주가에 대한 그 관련된 이 부품주들에 대한 그 상승세 나와주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LG이노텍 같은 경우가 이제 모듈 카메라 모듈 채택되는 부분이 작년에 70%까지 올라갔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아이폰의 최대 어떤 그 스윙 아이폰 최대 관련된 주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번에 아이폰 14번째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 예상 이 뭐 뉴스 나오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4,800만 화소까지도 그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LG이노텍의 모듈에 대한 수요는 더욱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또 이제 애플카를 비롯한 자율주행차 쪽에서도 실제점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LG이노텍의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닝 서프라이즈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그리고 그 전에 이런 부분의 주가가 선반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매수 관점 접근에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네, LG이노텍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호석 연구원님 관심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위직 스튜디오를 뽑았는데요. 위직 스튜디오는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컴투스 계열의 종합 미디어 컨텐츠 회사라고 저희가 많이 부르고 있거든요. 이 회사가 처음 상장됐을 때만 해도 컴퓨터 그래픽이라고 하는 CG 그리고 이제 시각 특수 효과라고 하는 VFX 관련주라고 저희가 많이 분류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자회사로서 뭐 레몽레인이라든지 이미지 나인 컴즈 같은 컨텐츠 제작사들을 이제 인수를 하게 되면서 컨텐츠 제작사로서의 현재 경쟁력을 확보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업인 CG와 VFX도 잘 되고 있고 컨텐츠 제작 경쟁력도 확보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플러스 알파 되는 것이 올해 텐트폴 드라마인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 그리고 블랙의 신부라는 이 두 가지 드라마가 방영 예정이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매출에 좀 더 플러스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결정적인 것은 결국은 시장이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한번 환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제 그 VR 기기와 관련된 선입 시스템이 시세가 가장 강력하게 나오긴 했지만요. 그래도 메타버스에 대한 시장이 환기가 됐다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컴퓨터 위직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올 연말에 컴퓨터가 만들게 된 메타버스 플랫폼, 이제 컴퓨터버스에 있어서 콘텐츠를 공급할 예정이 있고요. 사실상 따지고 보면은 그 메타버스 플랫폼에 실질적으로 콘텐츠를 공급하는 국내에서 거의 유일한 이제 제작사라는 점 생각해 본다면 위직 스튜디오의 가치가 굉장히 조금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격 전략까지 제가 한 번에 말씀드리면요. 그 매수가는 오늘 시초가 접근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인 4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21선 이탈하는 가격인 33,000원으로 정했습니다. 네, 위직 스튜디오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46,000원, 손절가는 33,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